요즘 보니까 친일파들이 쓴것 같은 책들이 유행하고 막 하면서 또 국민 민심을 많이 또 이렇게 자극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역사라 그냥 요 얘기는 그냥 대국민용으로 역사라는 사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을 잡으라고. 역사는 무조건 중 잡는 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체험 플러스 개념이다. 제가 역사학과 다니면서 실감한 것들이에요. 제 생애 왜 이런 게 이게 만나야 자명해진다. 이런 게요. 역사학과에서 배운 것이 많이 토대가 된 겁니다. 중을 잡아야 돼, 중. 그럼 체험이라는 게 결국 팩트입니다. 역사적 팩트. 팩트와 정확한 해석이에요. 자, 이둘다 이게 필요해요. 자명한 해석, 자명한 팩트. 근데 이거를 잘 다룰 수 있어야 역사학자입니다. 그요 해석의 문제는 사관의 문제예요. 제가 역사학과를 다니고 4년 하고요. 제 철학과로 대학원을 가요. 왜 그랬냐면요. 제 과에도 불만이었어요. 해석이 좌편향이었어요. 제가 다닌 학교는. 무조건 계급 이론으로, 마르크스주의 이론으로 풀어요. 완전히 치우쳤어요. 그래서 율곡, 지주계급. 예, 대변인. 땅 있었잖아. 지주였잖아. 율곡도 다 지주였습니다. 노비도 부리고 지주였잖아. 지주계급 대변인. 다산 정약용. 선. 율곡. 악이 있는데 그중 선. 그나마 나은 사람. 이렇게 배웁니다. 계량주의자. 율곡. 순수하게 선한 사람. 다산. 왜 선이냐? 토지개혁을 주장했기 때문에. 율곡은 왜 선이 못 되느냐? 지주계급의 이익을 대변해서 토지 전반 개혁은 주장하지 않고 세제 개혁만 주장했다. 그러면 계량주의자입니다. 중간쯤 돼요. 이렇게 역사를 배워요. 4년간 배우는데 제가 질렸어요. 와, 역사 재미없게 만드는데 뭐 있다. 그다 역사학자라고 생각. 거기 다니는 사학과 나온 사람들이 내가 역사 좀 알지 그래요. 팩트 해석에서 어떻게 문제가 있을까요? 팩트 체크에서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팩트 체크에서 사람은 누구나 무지와 아집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팩트만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자기가 이미 자기 주관적 해석이 있어요. 개똥철학이 있어요. 개똥철학에 맞는 자기의 선입견에 맞는 팩트만 눈에 띄어요. 그것만 빛나 보이고요. 자기 생각이랑 안 맞는 역사적 팩트는요. 사실은요. 이거 사기일 거라고 봐요. 사기다. 조작이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한결같아요. 좌파건 우파건 한결같아요. 이래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엉터리죠. 보세요. 다산은 왜 그렇게 과감하게 토지개혁을 주장한지 아세요? 아, 이게 유배당에서 놀 때가 많았거든요. 여러분, 공직에서 벗어나 있으면 뭔 말을 못해요. 막 써봐요. 근데 공직에 나가면 그거는요, 안 보이는 골방에 넣어놓습니다. 왜? 내가 공무원들이에요, 선비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선비들이 놀건 안 놀건요, 공무원들이에요. 휴직하고 있다고 공무원이 아닌 게 아니에요. 공무원 마인드가 있어요. 감히 토지개혁 이런 걸 함부로 속으론 있어도 주장을 안 해요. 왜? 당장 정책화할 수 있는 걸 얘기해야 되거든요. 율곡은 공직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세제개혁으로 얘기합니다. 다산은요, 쉴 때가 많았어요. 그런 분들은 토지개혁을 주장합니다. 심지어 과거를 안본분 있죠. 아예 공직에 못 나간 분들은 더 급진적인 토지개혁도 주장해 봅니다. 왜? 어차피 그냥 내 생각이니까. 제야에서 써보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그 안에 3, 4학년 때 느낀 소감이었어요. 다산에 대해서는요, 그렇게까지 실감나게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다산은 다. 그런데 왜또 공직에 나가서는 이거 주장 안 했어요? 다산이 눈물을 머금고 그거를 숨겼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냐는. 그럼 고 마인드로 율곡을 이해해 주면 되겠네라고 느꼈어요, 제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역사학계 현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딱 주장과 자기 원하는 주장이 근거가 되는 팩트만 딱 만나면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에고 노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상대방도 왼수 같은 사람도 저는 실감나게 이해해 보는 걸 먼저 해보기로 했어요. 이완용도 돼 봅니다. 저는 명상에서 뭐 하세요? 명상에서 저는 그거 해요.
모른다 하고 이완용이 돼봐요. 이 나라님이 망할 것 같아요. 어디다 넘길까? 어디나 넘기고 이 나라도 살고 나도 살까? 이렇게 대화적으로 생각했을 이완용도 상상해보고요. 철저히 소화적으로만 생각했을 이완용도 상상해봐요. 실제 이완용은 그 어딘가 있겠죠. 몰아가는 거예요. 팩트는 모릅니다.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몰아가 보면서 그 사람의 행적을 쭉 있는 그대로 명상하셔야 돼요. 내 선입견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팩트를 읽다 보면요. 결이 보여요. 결이 보여요. 결이. 그 결을 만나서 해석을 해보면 딱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역사 하나 알아내는 게요. 여러분. 이거 고도의 명상과 사유가 철학이 다 집약돼야 돼요. 왜? 얘기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이 사관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사관을 올바르게 정립하려면 뭐가 받침이 돼야 돼요? 철학이요. 왜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관이라는 거는 황당합니다. 인간의 욕심, 양심, 이해를 못 해요. 이념으로 재단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때 노동자 유했어야지. 토지개혁 했어야지. 아니면 그때 약육강식 강자인 일본을 따랐어야지. 안 따르니까 우리가 망했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철학을 가진 애들이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갖다 붙인 팩트에 국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제 심정이 참 제 대학 때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 때도 차마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짓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과로 간 이유가 인간을 이해 못하면서 인간을 평가한다는 게 기가 막힌 일이다 해서 마르크스 이념으로 인간을 재단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여실히 드러났어요. 배우다 보니까. 수업이 다 그거니까. 근데 그 좌파사학만 괜찮냐? 식민사학은 어떤데요? 실증주의라는 게 얼마나 허군지 아세요? 실증주의? 실증사학. 지금도 주장하는 요즘 나와서 히트치고 있는 책들이 실증사학입니다. 팩트 중심으로 얘기하자. 그동안 우리의 역사 해석은 다 잘못됐다. 다 헛소리예요. 왜냐? 실증사학이란 건 없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해석에 부합하는 팩트만 모아놓은 사학이 있을 뿐이에요. 모든 역사학은 이래요. 기본적으로. 이해되세요? 실증사학이라는 허구에 속지만 그런 사람들은 더 팩트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진짜 자기 입맛에 맞는 팩트만 진짜라고 인정하고 반대되는 역사적 사실은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작일 거다. 간단하게. 지금 그 서운 이번에 아니 그 노무현 정부 때 서운된 사람이 있어요. 사회주의 계열인데 서운됐죠. 그 사람 친일 행적 있다. 자료 있습니다. 근데 친일 임명사전에도 안 넣어요. 왜요? DJ가 존경한 사람이거든요. 안 넣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 세력들이 비판을 아무리 해도 뭐라고 하냐면 조작일 것이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반대되는 사람은 자기들이 친일파라고 찍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걸려도 넣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조작일 거야. 어떻게 이런 건 일회성이잖아. 이거 가지고 어떻게 얘기해? 똑같은 짓거리죠. 지금 요번에 또 그 한국인들의 뭐 반일 감정을 비판한 책 똑같습니다. 우리 일본에 대해 몰랐다. 일본 식민지 때 우리 국민들 오히려 조선보다 더 좋아했다. 잘 살게 됐다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도 안 그러겠어요? 아니 일제시대 때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도 출세할 길도 있어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그것도 가능해요. 그리고요. 일본이 쇠말뚝 박아놨다는 거 있죠. 여러분 대부분 일본이 박아놓은 쇠말뚝이 아니에요. 실제로 파본 것들은 쇠말뚝 파가지고 막 제사까지 지내고 해서 파가지고 보니까 다 우리나라 군대에서요. 야영할 때 쇠말뚝 박아놓고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쇠말뚝 일제가 우리 전기 말살하려고 쇠말뚝 박았다는 이야기는 아직 객관적으로 검증된 얘기가 아닙니다. 모르셨죠? 이런 거 짠 하면서 거봐 니네 반일 감정이 이렇게 종족주의야. 맞는 해석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지금 인터넷에서 나무위키만 뒤져봐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제 치하를 겪고 나서 일본한테 한이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미신 같은 이야기도 돌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인간은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걸 가지고 종특이다. 한민족이 일본 미워하는 건 종특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한민족이죠. 다 이상한 거예요. 한민족이 하나가 이상하면 다 이상한 거지. 니네도 이상하다 하고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드는 해석으로만 밀고 간다고요. 이런 팩트체크가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예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역사학이란 건요, 자명한 팩트여야 됩니다. 일단 팩트체크가 공정한가, 두 번째 해석이 인간을 잘 이해하면서 하고 있는 해석인가. 이게 안 되면 역사학 전공이 아닌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역사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이비 역사학, 유사 역사학도 나도 역사라고 창궐하는 겁니다. 그분들 파들어가 보세요. 제대로 역사학을 배운 분들이 아니에요. 팩트체크만 내가 잘하면 역사학 될 것 같죠. 사관이란 게 없다니까요. 이 사관이 자기들의 개똥철학이고 자기들이 이미 정해놓은 결론이에요. 우린 일본 덕에 잘 살았다라는 걸 그 답을 내려고 유리한 팩트만 체크해서 모으면 기가 막힌 역사책이 나올 것 같죠. 이게 왜 유사 역사학인지 아시겠어요? 팩트체크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 군인도 인정하고 우리 동아시아의 모든 위안부 끌려갔던 여성들이 다 증언을 해놓은 게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양반들은 팩트체크할 때 일본 자료만 딱 쓰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증언은 못 믿는다. 6.25 때 경험을 헷갈렸을 수도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간과해요. 황당하지 않나요? 팩트체크가 공정한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팩트는 팩트인데 일부분만 들여다놓으면 사실이 왜곡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역사학 전공자가 아닌 이상에는, 그리고 그런 경제 분야를 수치 전공자가 아닌 이상에는 그냥 수치 그래프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프도 왜곡시킵니다. 얼마든지 왜곡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역사학적 어떤 무슨 의미 있는 책인 것처럼 소개되는 것도 코미디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유행합니다. 이제 트위터 보고 와라 이런 거 많이 만나시지 않았어요?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트위터 보고 와라. 트위터로 처음 세계를 이해하신 분들이에요. 유튜브 보고 와라. 유튜브로 처음 이 세계를 이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 보고 와라. 이제 또 이런 책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책 보고 얘기해라. 이 책 처음 보신 거예요? 역사책 처음 접하신 겁니까? 이 책 하나로 역사관이 흔들릴 정도면 그분 역사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역사에는 얼마나 많은 주장과 그 근거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 정리하려면 여러분 머리 빠개져요. 근데 그 중에 딱 하나 들고 나왔다. 요게 그래서 이런 주장들은요, 사회주의권의 주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보수 세력의 주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지구 평평설 수준이랑 똑같다고 봅니다. 여러분,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지구 평평설 자료를 보면 혹합니다. 저도 혹했어요. 와, 평평하면 재밌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응원도 했어요. 평평설 이겨라. 재밌잖아요. 아니, 진짜 자명한 거가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믿던 고정관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평평설이 더 자명하면 이겨라. 근데 증거를 대는데 부분 부분은 그럴싸해요. 그리고 비전공자가 볼 때는 그럴싸해요. 근데 전공자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나요? 똑같아요. 이 역사적인 문제도. 이게 아무나 역사를 다루면 다 역사 같죠? 팩트 다루면 다 팩트인 것 같죠? 부분만 다룬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부분 진리만 주장한다는 게 모아가지고 자기 유리하게. 남의 자료는요, 조작이라고 쉽게 무시합니다. 내가 귀하게 보는 자료는 어떻게든 밀고 나가. 사람 마음이 똑같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접할 때도 보세요. 다 이 말을 하는 사람도 다 자기 욕심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고 자기의 편견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증거 있다고요? 반대 증거도 더 많아요. 그거 안 다루면 여러분은 모릅니다. 직접 찾아보시지 않은 한에는 몰라요. 이해되시죠? 이런데 쉽게 휘둘려가지고는요, 우리 국민 의식이 깨어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뭐 누구 말에 쉽게 흔들리지 마시고 좌우 다 똑같은 짓을 합니다. 자기 유리하게만 해석하려고 해요. 저도 의심하시고. 그러니까 이 팩트에 대한, 즉 팩트를 다룰 때 공정하게 다루느냐,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만 몰고 가느냐, 해석을 할 때 인간에 대한 욕심과 양심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 일단 일본이 우리 근대화 시켰다. 맞아요. 그 부분. 그 주장도 맞아요. 뭐죠? 곡물을 수탈해 간 게 아니라 우리가 수출한 거고 조선 농민들도 일본에 팔기를 원했다. 왜?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이 심정도 이해되시죠? 맞아요. 우린 거기서 그렇게 살았어요. 일제 때 우리가 근대화된 것도 맞아요. 근데 비판의 포인트가 뭐죠? 우리가 비판.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남의 나라 침략해가지고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개발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어디 가고 팩트 나열만 합니다. 조선인들 좋아했다. 그때 토지 가격, 그 뭐 토지나 그 곡물 이런 가격 일본이 막 후하게 쳐줬다. 살만 있지 않냐? 몇 개만 딱 나열하면요, 천국이었네 이 소리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이 쉽게 속아요.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좀 알고 보시라. 왜냐하면 책 한 권 보고 흔들리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우리 국민 중에 아, 이 정도면 너무 제가 볼 때 이 국민 문제 있는데 대다수는 안 흔들리실 거예요. 상식 있는 분들은. 근데 상식 있는 분들은 또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책을 보고 오라. 뭐, 트위터를 보고 오라. 유튜브를 보고 오라. 왜요? 내가 왜 봐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아니라서 아니라고 한 건데 아니다. 니네들이 진실을 알면 바뀔 거다. 온갖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게 다 그겁니다. 우리 교주님 강의를 듣고 오라. 홍익학당 분들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그냥 거기서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지. 듣고 와라. 뭐 이런 분들 많아요. 이번에 나란말싸미도 제가 어떤 학자분이 하는 주장에 반대한 건데 우리 제 유튜브 댓글에 그 학자 유튜브를 듣고 와라. 이렇게. 아니 그걸 비판해 놓은 건데 그걸 듣고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밖에 생각 안 합니다. 아마 이 우주를 그분의 생각으로 처음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다른 거는 진리일 리가 없다고 확신하시는 것. 이것도 우리 민족의 종특입니다. 자기가 들은 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완벽한. 이해되시죠? 우리 이상한 거 많아요. 반일 감정도 종특이다.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어때서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시야를 좁게 만드는 얘기를 들으시다 보면 좁아져요. 그럼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자기가 믿는 게 진리일 거라는 확신들이 이상한 확신들이 강해요. 근거 없는. 그래서 빠져들면요 못 나옵니다. 잘 옆에서 아무리 누가 증거를 대줘도요 자기가 믿는 사람의 말하는 것만 믿기 때문에 못 나와요. 그래서도 제가 유튜브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항상 말랑말랑하게, 시야를 좁아지지 않게 넓어지게, 마음이 한쪽으로 안 굳어지게 늘 말랑말랑 부드럽게 유지돼.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시민인데 사람들은 어때요? 한쪽으로 심하게 굳어진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면 서로 깨어있다 그래요. 외롭던 차에 또 동지를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왜? 인간을 이해하다 보면요 다 이해돼요. 별짓도 다 이해돼요.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인간의 군상을요 팩트체크해 가면서 중도에 맞게 설명해 간다는 이 역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본 연구하는 분들이, 팩트 강조하는 분들이, 실증 강조하는 분들이 빠진 함정. 우리가 원치 않게 나라를 뺏겼다는 게 얼마나 충격인지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아니 와서 잘 살게 됐잖아. 이 얘기만 해요. 그럼 막 증거를 가져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증거 들고 오는 그놈한테 저 미친놈일세 하겠죠. 아니 그 집 뺏기고도 지금 옆집이 자기 집 뺏었는데 그 집 뺏긴 뒤로 집에 비대 설치됐다고 막 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는 되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는 되는데 그게 지금 자랑할 일이냐라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아니라니까. 비대 너 안 써봐서 그렇다니까. 비대 써봐.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여러분이 아 이제 상종 못할 놈이네 하겠죠. 이 부분을 가지고 저쪽에서는 거봐 팩트를 들이대니까 말을 못하잖아. 이제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계속 코미디가 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워서 제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빨리 파악을 못하면요 같이 계속 헤매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불쾌한데 의문의 일패를 당한 기분. 서로 막 이게 정확하게 자명하게 생각이 풀리면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있고 서로 타협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서로 다시 화해도 할 수 있고 더 자명한 진리를 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미 딱 굳어진 생각으로 접근해가지고 타협 불가하고 나가면요 서로 아무 대화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회주의식 역사에서 아주 싫어합니다. 그게 싫어서 철학과 간 사람이에요. 저는 저희 대학 사학과가 그 좌쪽 좌파 사학의 아주 태두였어요. 그런 그 교수님이 계셨고 그런 분한테 저는 직접 수업 들었고 그분의 그런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분도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훌륭한 민족이라는 걸 증명하려다가
우리도 마르크스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훌륭하게 잘 살아온 역사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해보면 다 이해돼요. 그래서 공감되는 부분도 많아요. 하지만 사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저는. 철학이 빈곤하다. 이러니 올바른 사관이 설 수가 있나? 조선시대의 사관들은 누가 하죠? 과거 급제자 중에 엘리트들이, 우수 성적자들이 사관합니다. 사물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이니에지로 평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양심사관.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은요, 사관들이 쓰죠. 임금들은 실록을 볼 수 없습니다. 조선왕조 대단하죠. 임금들은 절대 못 봐요. 임금들이 참조하는 건 승정원일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실록은 못 봐요. 실록은 딱 쓰면 사관들이요, 사평을 답니다. 나라 망하겠구나 하고 임금이 있다는 식으로 하는구나 이게 써놔요. 양심사관으로 딱 평을 해놓습니다. 그게 요즘 신문으로 치면 칼럼이죠. 양심으로 딱 칼럼을 쓰면 좋은데 요즘 칼럼 누구 입장에서 씁니까? 광고주 입장에서, 자본가 입장에서 써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미 하루하루 신문이 예전 하루하루 실록 쓰던 사관들의 평이고 팩트 기록인데 이게 이미 자본의 힘으로 사실은 돈 많은 사람 위주로 다 왜곡돼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지금 시점에서 조선왕조보다 못하고 있는 것도 있다. 올바른 역사적 평가가 양심사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체크되고 있나? 이게 신문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신문은 매일매일의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역사서, 올바른 신문도 만들어야 되는데 신문들이 아주 좌편향 아니면 아주 우편향입니다. 다 지들 입장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읽는 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좌우 다 사서 보고 읽는 분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시민들입니다. 두 개를 매일매일 양극단적인 신문을 같이 보셔야 돼요. 한쪽만 보면 절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역사책도 양쪽을 다 보고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책 한 권에 휘둘리고 나 이제 진리를 알았네. 우리가 일본을 우리가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 외구의 침략을 한번 당해봐야 그런 분들이 정신 차리죠. 아주 낭만적으로 혼자 소설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팩트체크라고요. 역사에서 팩트체크라는 건요. 공정한 사관이 전제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조작하고 조작하기 제일 쉬운 게 이런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큰일이다. 여기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그냥 요즘 그냥 오늘 아침 제가 느낀 소감입니다. 개판이네 하는 이런 얘기까지 안 하면 또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사람들은 서로 계속 싸우고만 있지 왜 싸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싸움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싸울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거 답답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예. 이 분위기로 못 갈 것 같아요. 5분 쉬었다가 너무 격앙돼서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